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 내 한류 열기가 최근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민철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각종 콘텐츠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 콘텐츠 관련 업체와 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월 첫 행사 뒤 두 번째지만 사드 갈등으로 한류가 막혔던 당시에 비하면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콘텐츠 관련 18개 기업이 마련한 상담석에는 중국 관계자들이 몰려 평소 묻고 싶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KBS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를 비롯해 웹툰과 영화, 게임과 애니메이션까지 분야별로 관심 있는 중국 측 콘텐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획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스토리라든가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我们现在呢参加这个活动能够感受到中韩的之间的交流其实是可以很密切的也非常希望两国的关系能够快速的正常化。 한중 정상회담 직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교류 행사로 한동안 시들했던 대륙 내 한류 콘텐츠의 재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